가슴에 도초하게 이 벌레 같은 마음이 그 모형을 걸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죽는데 빵에 빵에 끊고 봉사하며 울림없어 내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가 아니까 그 방과 끈을 막을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죽을 때 너의 마음이 들고 동사 오늘 입고서 내 맘을 가리 참되 기쁨 영원하도 늙으로도 그 흔들 다 아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내 힘을 쓰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죽을 때에 너의 마음에 들고 봉사 오늘 입고서 내 맘을 가리네 참내 기쁨 영원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양 성자 예수 그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지 주의 앞을 멀리던 길을 잇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와서 진리 구원하셨고 보다 커 힘 보다 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원을 쓰셔서 피로 물 두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감하셨고 말로 형용할 수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주옵소서 아프지를 말렸던 방금 길을 접어버려 요같이 죄가 부르 주목같이 되었소니 물같은 것도 지운들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워 나를 정결게 하옵소서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주옵소서 생명의 주여 멸을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하시나 나 기억합니다 조태세 말에 늘 기억하게 날로 맞서서 우셨던 눈동 내게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 굳게 지키었네 조태세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로 맞서서 마리아 주동생 주께 오옵니다 빈무덤에게 오이사 날 가르치소서 조태세만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심각하게 은혜 날 인도하소서 오한 그 전
그리 나이가 마셨나이가 나를 나에게 십자가 한밭에 봤소서 종의 세발에 그리고 그 기억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에 날 이동하소서 울어도 못하게 눈물만 흘려 도벌롭게 못한 죄를 씻지 못한 울어도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다 보전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있어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네 있어도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도 나 보셔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없네 참마도 못하게 할 수 없는 죄니 그만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마도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다 보셨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믿는 해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다 보셨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없네 군대가 풍성한 믿던 저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 또 괜찮고 보해주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 또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 또 주 앞에 앞서서 종교과 죄악의 성령의 불길로 종결케 합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주밖에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주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주밖에 없소서 주님의 깊으신 세상에 널리 전하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밖에 없소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이날에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을 하시고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성금요일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전체적인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부가 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서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따라 하세요. 내게 대하여. 크게 하세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성경을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이해 말씀을 돕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썬바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한마디로 쥐어짜면 예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대단히 혼탁합니다. 어느 한 곳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사방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전혀 듣지 못했던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이 지구촌에 총성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도 거칠 날이 없는 이 지구촌 몸살을 앓고 있는 혼란의 격동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금요일날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의 소리, 축복의 소리, 그리고 천국의 소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여덟 가지 피의 축복과 신약의 여덟 가지 피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약과 구약이 나타나는 여덟 가지 피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반드시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서 1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피를 뿌리는 피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성경은 뿌리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를 뿌릴 때에 동서남북으로 피가 다 튀어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부터 피를 의미하고 있는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동서남북에 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실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피의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 주야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십자가 밑에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되는 이 축복이 우리가 주어진다면 이 나라는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피의 축복은 역시 레위기서 4장 7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르는 피가 있고 쏟는 피가 있습니다. 바르는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온갖 더러운 것이 잔뜩 묻었습니다. 여기 피를 발라버리면 어떤 색깔에 무엇이 묻었든지 더러운 것이 아무리 묻었어도 피를 바르면 피 색깔만 보입니다. 피에 가려져 버립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더러운 죄를 짓습니다. 씻어도 씻어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도 피가 내게 발라지면 나의 더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에 다 가르쳐버립니다. 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른 피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쏟는 피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 7절에 쏟는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이 쏟는 피는 단번에 피를 쏟아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더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더러운 죄는 단번에 다 한꺼번에 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단번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쏟는 피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피의 축복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레위기서 4장 16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세우는 피가 있고 받드는 피가 있습니다. 피를 앞세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구약 시대는 피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항상 내 앞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피를 들고 나갑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예수부터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부터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죄사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 제사를 받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신약 성경 와서 이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아벨은 똑같은 가인과 함께 그 죄인 아담과 하와의 부모님의 죄를 혈통을 이어받았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인격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아벨이 본래부터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며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아벨에 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정가였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앞세우고 나간 것이 있었는데 바로 양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이 양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손에 누가 들렸습니까? 양이 들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벨이 그 손에 들고 있는 이 양은 분명 아벨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입니다. 이 양을 앞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인격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외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성격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환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이것이 증거물이 됩니다.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 주머니에 팔더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피를 볼 때 무슨 피입니까? 양의 피. 어느 집이든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면
이 집안에는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유월절 양을 가르켜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게 오직 내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이 시간 내게도 주여 발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책임집니다. 민족을 책임집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세상 명예를 붙잡지 말고 세상 권력을 붙잡지 마세요. 세상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벨은 분명 양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의로운 자며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27절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4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렁이라고 했습니다. 지렁이를 아십니까? 지렁이는 오물투성에 썩어버린 악취가 나는 시궁창에 박혀있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때는 야곱이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궁창같이 썩은 냄새나는 세상에 파묻혀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형도 속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27장 27절에 이 사람이 가죽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머니가 해준 염소 털 가죽옷을 입고 나갔을 때에 창세기 27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에게 무엇을 냄새를 맡습니까? 아들의 몸에 나오는 몸에서 냄새를 맡는데 무슨 냄새입니까? 가죽옷 냄새입니다. 피 냄새입니다. 분명히 가죽옷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누구 피입니까? 희생 제물이 된 피입니다. 이때 이삭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라. 너 음성 소리를 내가 들으니 너는 사기꾼 소리요. 과거에 시궁창에 파묻혀 살던 지렁 같은 소리가 내게는 들려오지만 그러나 너 옷의 냄새를 내가 맡으니 내 아들이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이 입고 있던 옷의 냄새 때문입니다. 그 옷은 누가 해줬습니까? 이 야곱 스스로가 입은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해입했던 이 옷은 바로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입혀준 옷인데 이 옷은 야곱 때문에 희생제물된 한 제물의 옷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가 내 몸에는 젖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요 나는 주님의 형상을 가진 성경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같이 오늘 향 희생 제물의 옷을 입은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었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던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데 반드시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녕 죽는다 했는데 이상한 것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을 인생을 저주의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한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창세기 3장 21절까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데까지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말은 안트로포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트로포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나아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난 후에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죽옷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처럼 우리는 죽을 죄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려주세요. 왜 살려주셨습니까? 아담 하와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가죽옷인데 분명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해입혔습니다. 우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희생 옷을 내가 입는 순간 반드시 아담 하와가 입었던 이 옷은 누군가가 희생되어서 죽고 나온 후에 아담 하와를 살려주는 옷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전부가 사망 가운데 놓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경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다 취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세상에서 귀하고 귀한 한 가지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계세요. 그분은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가진 명예도 없고 나는 재물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누구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계십니다. 이 세상 가장 보배로운 가장 귀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황혼기에 접어들 때에 점점 예수님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너 왜 나를 따라오느냐 말했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있는 갑질의 영감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바로 여기에서 불말과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을 성찰해버립니다. 엘리사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갑질의 능력을 받기 원했는데 갑질의 영감이 내게 있길 원했습니다 하고 따라갔던 그는 아무런 영감도 능력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엘리야가 바로 하늘로 성찰하면서 던져주고 간 것이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이 바로 무엇이냐면 열왕기 1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가죽옷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반드시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아담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엘리사에게 던져주고 간 것은 겉옷인데 가죽옷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가죽옷을 손에 쥐고 엘리사가 이 가죽옷을 손에 둘둘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입고 있던 가죽옷을 손에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성경 강좌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누굽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겉옷에 있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엘리야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은 희생 제물의 옷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보혈의 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가공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며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바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한 생명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손에 들고 있는 이 가죽옷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가
오늘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있다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길이 열렸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성경 말씀 보면 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드는 피가 있습니다. 밭드는 피. 따라하세요. 밭드는 피. 이 밭드는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세우는 피가 있는가 하면은 밭드는 피가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가장 존귀하게 내가 받드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마르나타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주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깨어있는 신앙이 이 밤에 여러분 이 산속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흘리는 피가 있습니다. 성경은 피는 한 가지인데 내용이 다 다릅니다. 흘린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이 흘러가는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지난날의 더러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삼 받은 사람 돌아보지 않고 기억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거기에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지나간 날에 예수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반드시 흘러가는 피가 마찬가지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내가 진정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나는 예수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이 이 시간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여덟 가지 피의 축복 가운데 마지막 여덟 번째가 레위기서 1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흙으로 덮는 피. 흙으로 덮는 피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부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덮는 피가 무엇을 말합니까? 피를 흙으로 덮어버린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덜쳐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날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사랑한 아내가, 사랑한 남편이, 사랑한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덜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덜추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 셈,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 아들이 아버지 술 마시고 취한 것을 하체를 벗고 있는 것을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허물을 덜쳐내었습니다. 이 함은 저주를 받는 대신에 셈,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가서 덮었습니다. 셈, 야벳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를 더 안에서 나는 예수의 피로 한결같이 한 교회 안에 또 어쩌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이 보일지라도 덮어주세요. 진정으로 이 사람에게 셈과 야벳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가장 때로는 어쩌면 가장 작은 영토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그들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전쟁의 공포로부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민족이 누구입니까? 샘과 야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샘과 야벳이 되어서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이 사회가 허물을 덜치는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이 사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샘과 야벳을 축복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이 예언되어 있던 이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시는 여덟 가지 예수께서 피해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흐르신 그 피는 성경은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진정으로 나는 예수로부터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결단의 시간이 되시고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가 따라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요한 1서 1장 7절을 말씀하는데 1장 5절과 7절 사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에 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면 밝은 빛 가운데 나가십시오.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제 교제가 됩니까?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통이 됩니까? 내가 예배를 들 때 언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밝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나도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교통이 됩니다. 서로 사귐이 있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둡게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면 내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우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서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앞으로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 앞에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축복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어두운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수없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내 마음은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걱정이 다시 자리 잡습니다. 근심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대로 구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구했으면 행동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길을 만드시는 분인데
왜 그 일을 못 만들어 주겠습니까? 내 인생 앞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면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반드시 홍해바다 길이 열리시겠지. 내 인생길에 막혀있는 때로는 절벽이라 할지라도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대로를 건너가 계시는 이 축복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따라서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 화평하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만큼,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구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의로운 자야. 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죄사함 받았으니, 죄수선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의로운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낭만이 아닙니다. 첩첩산중을 산을 넘고 또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고, 아스팔트를 지나가다 보면 자갈밭이 나오고, 자갈밭을 내려갔더니 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를 살리고 오직 너를 갖다 구원하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 축복이 반드시 이 시대에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축복받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 하세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믿어버리면 걱정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1080세에 하나님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들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면 저들이 너희 하나님 누구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나는 인간이 조각해놓은 신이 아니야. 나는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계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세상 못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로, 따라서 우리를 사서, 거기 하세요.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곧 어떤 사람인가? 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갔다가는 야곱처럼 창세기 32장 24절에 하나님이 직접 야복나루터에 만나셔서 환도뼈를 치시고 꺾어버리셔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 길목에서 인생 길목에 어느 날 내가 도망을 갔대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택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따라하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그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축복이 어디서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난 죄사함을 받을 때에, 죄실사함을 받을 때에 반드시 성경은 단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영생의 축복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피를 내 몸속에 생명의 피가 영생의 피가 흐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생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린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값없이 받은 내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이 베푸신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떠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이 증인이란 말은 말투리야 순교자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무엇인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를 믿어보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고 증인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성경은 신약에서 여덟 가지 말씀하는 여덟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기 하세요.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우리 죄는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더러운 죄를 나도 기억도 못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1년 가고 2년이 갔을 때 그 죄를 내가 지어놓은 조차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원히 속죄시키십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금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날에 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지난날에 나의 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완전히 죄사함 받기고 납니다. 이 시간 주여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